아니 뭐 이렇게 좋은 데를 재우죠. 날씨 좋네.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하늘 좋은데? 오,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. 하늘이 도운 거죠. 하늘도 보고 가서. 오빠. 음식 해먹을 수 있는 펜션을 네. 잡으셨네. 아침 해먹으려고. 오. 야, 놀러가서도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해시는구나. 이것도 좋다. 소금 2티스푼, 설탕 1스푼, 우유 반컵, 생크림 반컵.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잘 섞고. 저거 맛있어. 간편하고. 아, 맛있겠다. 그러니까. 부드러워지겠다, 저. 버터를 올려주고 약불에서 버터를 녹여준 다음에 토스트를 구우면 됩니다. 그 위에 설탕을 사슴으로 맛있겠다. 뿌려줍니다.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. 다이어트하지만 토스트를 맛있게 먹으면 한 번 더? 네, 역시. 사실 먹는 날은 확실하게 먹어줘야지. 맞아. 안 먹을 때는 확 굶고. 아, 설탕 한 번 더 뿌려줘야겠다. 야, 저거 진짜 진짜 맛있겠어. 맛있게 구웠다. 잘 구웠다, 되게. 중요한 건 버터를 여기다 하나 더 올리고. 버터를 또 발라 먹어? 서울 가서 먹으면 되지. 야, 저렇게 먹으면서도 살 안 찌는 거 보면 참 부럽다. 중요한 건 여기서 귤 껍질을. 어? 오, 제스트. 왜 껍질 제? 제스트 해주면은 귤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. 그지겠지? 그래서 여기에 맛있는 귤 껍질을 이렇게 쫙 올려서. 아, 어머나! 뭐야, 레스토랑이네. 와, 예쁘다. 딱 눈 내린 것처럼. 제가 토치로 살짝 그을렸거든요. 간편하다.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. 진짜 셰프님들은 이렇게 안 해 먹죠, 아침에? 저희요? 예. 사 먹죠. 제주도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러니까. 아이, 해 먹는 또 맛이 있죠. 칼로리가 막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일단 맛있으면 0칼로리. 맛있으면 만칼로리. 우와. 보세요. 안에까지 계란물이 쫙. 아, 진짜 맛있겠다. 저거는 침 보이는 것 같아, 그죠? 이거는 이거야. 감귤이랑 이게 꿀조합이네. 아, 진짜 내가 진짜 맛있다, 이거. 진짜 맛있나? 나 저기 몸소리 칠 정도면 진짜 맛있나? 괜찮다, 이거 괜찮다. 저기에 맛없으면 어떡해. 떡에다가 꿀 발라먹어도 정말 맛있어. 아, 이번 메뉴는 무조건 귤을 써야겠네. 이 귤이 신선해, 진짜. 이게 어쨌든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여긴 비타민이 높으니까 건강하게 살찌는 느낌? 건강하게 살찌면 저처럼 돼요.